오, 호흡도 잘하시고 힘도 좋으셨고. 우리가 이제 힘을 앞으로 쓰긴 쓰는데 회전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들을 왼쪽으로 힘을 써서 가운데로 막아줘야 되고, 또 이제 그 반대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오른쪽으로 힘을 써서 가운데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와 아래로 뭔가 흡수하고 내가 받쳐줬을 때 그 밸런스들이 있는데,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점프하면서 다, 다시 점프하면서 다, 점프하면서 다 하면서 이게 옆으로 옆으로 점프하는데 나의 힘을 잡아주면서 이걸 착지를 할 때 뭔가 가운데에 잡히는 이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훈련을 먼저 좀 몸풀기 식으로, 또 일단은 멀리 뛰어보시고, 처음에 너무 멀리 하기 힘들면 천천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느낌들이 잡히시면 그때 조금씩 우리 스케이팅 탈 때죠. 이렇게 스케이팅 타면서 이렇게 갈 때 그거를 위로 점프하면서 뭔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환경 자체를 이거 하면은 뭔가 뒤에 있는 힘을 앞으로 전달할 때 그거를 받쳐주는 느낌을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회원님 이렇게 뭔가 스케이팅 타는 게 아니라 스로잉 같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더 회원님 대각선을 띄세요. 네. 대각선으로. 그렇죠. 그때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회원님. 아시겠죠? 그 훈련이 이게 좀 오버하자면 이거는 운동장 한 바퀴 정도 하면 잡히겠다. 그렇죠. 그때 쏠리잖아요. 그때 막아지고. 네. 그때 회원님 이걸 다 넘어가셔야 돼요. 왼쪽은 이렇게 다 넘어가죠. 근데 오른쪽은 덜 넘어가고 가운데 이렇게 네트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다리가. 그러게 되면 계속 쏠려요.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내려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쳐졌다는 거. 살려서 앞으로 반드시 때려줘. 자, 7회 만에 저희가 마운드로 올라가네요. 펴주시고 밑으로 잡고 중간쪽으로 빡! 오케이 굿. 21이죠? 네. 아, 나 27인 줄 알았네. 잠깐만, 빡, 오케이. 굿. 잡고, 빡. 오케이, 오케이. 근데, 흡! 이렇게. 오! 호흡도 잘하시고, 힘도 좋으셨고. 몇시죠? 6시 55분. 대박이다. 훈련을 안 했는데 오늘? 어, 이거 뭐야? 시간이 순삭됐네. 크니까요. 너무 좋았고요. 임팩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느낌도 잡았고 높이도 잡았고 어느 타이밍에 뻗어야 되는지도 다 인지가 됐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그 순간에만 힘을 주는 연습을 해가지고 빵빵 차고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 몸 크게 저렇게 빠른 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훈련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나마 우리가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잡아보시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끝나고. 순삭이다.